최근 드러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은 대선과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물론 큰 문제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군대가 자국민을 심리전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자신을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해서 화장품 이벤트 참가하기 같은 소소한 내용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글을 트윗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나 하는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수행해온 사이버 사령부 요원의 하루를 박경현 PD가 재구성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오전 9시 2분 조모 중사가 트위터를 시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격언을 옮긴 내용. 잠시 후 군의 종북앱 삭제 지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한 항공사와 호텔에 이벤트 참가 트윗을 연달아 올립니다. 11시가 가까워오자 잠시 멈춥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조 중사는 1, 2분 간격으로 연달아 트윗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딸에게 미국의 집을 사주려다 들켜서 자살했다는 주장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여기에 진짜 이해불가 집단이라는 멘션을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장품, 통신사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며 그 내용을 몇 분 간격으로 리트윗합니다. 북한을 비아냥거리고 군을 홍보하는 트윗을 날리고는 오후 5시쯤 그날의 마지막 트윗을 올립니다.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감싸는 좌빨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업무 시간 동안 조 중사가 올린 트윗 중 남아있는 것은 모두 18건. 다른 날 역시 남아있는 트윗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가 될 만한 트윗은 상당수 삭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조모 중사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야간조 소속으로 추정되는 조 중사의 트윗은 저녁 8시 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올라가는 트윗. 1분 사이 7-8개의 트윗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의미 없이 오로지 트윗 개수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둔 것처럼 보입니다. 9시 반이 넘어가자 조 중사는 더욱 바빠집니다.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트위터에 링크시키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블로그 글 중 신원이 노출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지난 10월 14일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 터지자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루 조 중사는 블로그에 14건, 트위터에 113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상적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사용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하루 종일 올린 글들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말한 국민의 안전과 이런 글들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런 업무에 쓰이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만 커집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될 국방비가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정보비가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더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세금의 낭비를 떠나서 이거는 세금의 악용이고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사이버 사령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심리전을 펼쳤다는 정황은 표창을 받은 요원들의 공적 조서에도 나타납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정모 팀장의 공적 조서입니다. 사이버사 530단의 한 해 심리전 활동 목표가 계획 2천만 회, 성과 2,300만 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원들이 각각 할당량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 계속 카운터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이버 요원들은 신분을 감추고 친근감을 주기 위해 거짓을 섞은 소소한 일상과 관련된 글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다한 글 사이에 자신들이 진짜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글을 섞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평범한 시민이구나, 옳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정마을이나 NLL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군의 빗나간 사이버 활동과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4년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예산을 20% 이상 올리고 실전용 사이버 무기 개발 프로젝트 플랜 X 추진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이스라엘 등도 사이버 안보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 작전요원들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면서 어설프게 남겨놓은 흔적을 보면 한국의 사이버 안보가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